안녕하세요. 엑스옥TV입니다. 14호 태풍 플라상 관련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의 최신 업데이트된 기록을 살펴보면 당초에 우리가 중국 닝보시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던 14호 태풍 플라산이 현재 상하이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수정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98헥토파스칼이며 풍속은 35노트, 시속 약 65km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이동 속도는 시간당 약 10에서 15노트로 볼수 있으며 유럽 중기 예보센터에 업데이트되어진 그 기록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상하이 상륙 지점과 상하이에 상륙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태풍의 평균 이동 속도를 시간당 약 10에서 15노트라고 본다면 이를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시속 18.5에서 28km가 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35노트의 속력으로 상하이 인근에 위치해 있었던 것을 감안을 해보면 이 속도로 이 14호 태풍 플라산이 계속해서 이동했을 경우 오늘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이미 상하이의 상륙이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4호 태풍 플라산은 상륙 후에 서서히 세력이 약해져 수저우, 창저우를 통과한 후 내일 9월 20일 저녁 6시경에는 중심 기압이 1002헥토파스칼로 약화된 열대 저압부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15호 태풍 솔릭도 상륙 예측이 베트남 다낭에서 하띤과 타인호아 지역으로 수정이 된바 있습니다. 14호 태풍 플라산 역시 상륙 지점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풍 관련 정보는 기상청의 최종 업데이트나 수치 예보 모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예측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며 베트남 기상청에 이 다낭뿐만이 아니라 후에 지역도 위험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런 정보의 변화는 태풍의 이동 경로나 세력 변동이 예측보다 더 크게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관련 당국의 경고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상륙 지역과 태풍의 세력이 바뀌듯이 14호 태풍 플라산의 이동 경로 역시 수치 모델들이 다르게 예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14호 태풍 플라산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이 미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C를 다시 보면은 오늘 19일 오후 3시경에 중국 상하이 인근에 도착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때 최대 풍속은 35노트, 시속 약 65km로 강한 열대 폭풍의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호 태풍 플라산은 중국 내륙을 지나면서 점차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20일 금요일 오후 3시경에는 풍속이 25노트로 감소하며 중국 내륙에서 약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2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풍속 35노트로 다시 강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서해안과 일본 규슈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특히 22일, 일요일, 한국 시간 오후 3시에는 풍속이 약 30노트로 한반도와 일본에 비바람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 중기 예보센터
미국 해양대기청 같은 다른 수치 모델들과는 전혀 다르게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는 14호 태풍 플라사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 19일 오늘 오후 3시에 상륙하고 이후에 약화되지만 다시 21일부터 강해지며 한반도와 일본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22일경에는 한국 서해안 및 일본 큐슈 지역이 강풍과 폭우 발생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이한, 참으로 특이한 태풍의 이동 현상을 리 인텐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태풍이나 열대 저기압이 약화되었다가 다시 리 인텐시피케이션, 다시 세력을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현상은 특정한 기상 조건에서 발생하며 특히 열대 저기압이 육지를 지나며 일시적으로 약해졌지만 다시 해양으로 진입하거나 유리한 대기 조건을 만나면 세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4호 태풍 플라산 같이 중국 내륙으로 상륙한 후에 다시 한국과 일본으로 이동하며 그 세력이 강화되는 경우가 바로 이 리인텐시피케이션, 다시 강화되는 그런 태풍의 세력이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경우가 되기 위한 주요 세 가지 조건만 우리가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조건으로는 해수면 온도가 중요합니다. 태풍이 다시 강화되려면 지금처럼 높은 해수면 온도가 필요합니다. 대개 해수 온도가 26.5도 이상일 때 에너지를 다시 흡수해서 이 세력이 강화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기의 불안정성입니다. 대기의 상층에서 저압대가 형성되고 이 대기 중에는 윈드시어가 약할 때 열대 저기압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 번째로는 수분의 공급입니다. 열대 저기압이 충분한 수분을 흡수하면 이 내부에서 상승 기류가 강화되며 구름 형성과 강수가 활발해져 다시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 해수면 온도, 대기의 불안정성, 수분 공급, 이러한 기상 조건들이 충족이 될 경우에 태풍이 예상 밖의 경로로 진행하거나 예측보다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14호 태풍 프라산처럼 중국에 상륙한 후 다시 한국과 일본으로 진출해서 영향을 미치는 이 현상, 바로 이 리인텐시피케이션이 과연 발생이 될지, 아니면 유럽과 미국의 예상처럼 그냥 그 중국 내륙에서 그냥 그 열대저압부로 세력이 약화돼서 사라질지는 더 지켜봐야지 하겠습니다.